앞으로 예장통합교단 소속의 교회들은 기독마술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 내 마술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결의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지난 102회 총회에서 마술을 금지하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대위는 거룩한 복음을 거짓 수단인 마술로 전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술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선 이미 기독마술 프로그램이 하나의 문화생활이 돼 있어 혼란이 커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에서 기독마술쇼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한국기독매직협회 소속의 한 기독마술사는 단 한 번이라도 기독마술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끼워 맞추는 식으로 결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든지 객관적이거나 정말 확실한 자료를 또한 당사자들한테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어떤 폐해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통합총회가 주장한 마술의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함현진 마술사는 이단에 연루된 마술사가 활동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몇몇 기독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인기에 취해 복음적 메시지보다 현란한 마술쇼에 더 집중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술 자체를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그 외에 신천지 활동하는 그 마술사들 중에 똑같이 기독 마술사라고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인지 그러면 이 기회에 정말 검증되고 복음적인 기독 마술사들에 대한 문의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 기독 매직 협회는 예장 통합의 이번 결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현진 마술사는 끝으로 국내의 공식적인 기독마술단체는 한국기독매직협회가 거의 유일하다며 기독마술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소속 마술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